저희 생활관에는 후임인 정일병과 손희병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경계근무를 나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군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날은 사수로 정일병이, 부사수로 손희병이 경계근무를 나갔는데 사실 손희병은 정일병보다 3살이 더 많았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이인 군대에는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했죠. 아무튼 두 사람은 본청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할 때는 적군에게 발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명을 최소한으로 두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은신하며 밖을 경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후임은 당직 간부가 올라오는 줄 알고 곧바로 대화를 멈춘 후 바짝 긴장하며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더니 잠시 후 또다시 간헐적으로 들려오더랍니다. 간부가 올라나 싶어 확인해봤지만 계단 쪽에는 아무도 없었고 경계 근무를 서는 중앙 쪽을 제외한 모든 문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일병님, 발소리만 들리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한번 둘러보고 올 테니까 근무 똑바로 서고 있어. 그렇게 정일병은 본청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청은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을 둘러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정일병은 오른쪽 복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홧발 소리와 함께 어떤 그림자가 오른쪽에 있는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더랍니다. 야, 손희병! 지금 거수자 한 명 밖으로 나간다! 잡아! 빨리! 그런데 오른쪽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검은 그림자가 문 쪽으로 내달리는 걸 봤는데 손희병에게 잠깐 말하는 사이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손희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밖에서 거수자를 쫓던 손희병은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서 있는 정일병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일병님, 거수자가 사라졌습니다. 저쪽 코너 돌면 바로 평지라서 숨을 장소도 없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일병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무서기 전에 모든 문을 폐쇄했는데 거수자는 어떻게 나간 거지? 정일병은 손희병에게 물었습니다. 야, 손희병, 너 거수자 봤냐? 예, 어두워서 그림자처럼 보이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쫓아갔는데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근무 전에 문 전부 폐쇄했지? 확실히 다 확인한 거지? 네, 분명히 다 확인... 두 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고 오른쪽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잠겨있는 오른쪽 문을 확인한 두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